안녕하세요. 2월 17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아멘. 아, 예. 2월 17일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에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러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들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내 백성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라.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도시라 부를 것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름답고 의로우며 복된 시온성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장차 다가올 시온의 의롭고 또 영광스러운 광경과 그것을 그러한 시온을 시온성을 건설을 위해 힘쓰실 그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시온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열심을 본받아 열심히 거룩한 사역에 힘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확실한 여호와의 맹세죠. 안정과 또 보호에 대한 맹세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0절과 12절 보면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내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에게 구원을 그 복음을 선포하라. 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선포할 당시만 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지 않는 어쩌면 우울한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슬픔들, 또 아픔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교회 스텝으로 섬기다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령 예기치 못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 예기치 않은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가정 안에 그러한 가족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들, 이야기들, 또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아픔, 어려움들, 또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 또 이웃 아니면 또 사촌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관계 어려움들, 사실 그들의 아픔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그 녹록치 않은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제가 스텝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줄 수 없는 일이 없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런 나의 무능력한 그 한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제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 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또 녹록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그리고 너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물, 그 선물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관계에서 찾아오는 뭐 기쁨, 또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삶 속에서 선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준 아내, 그리고 또 소중한 아이들이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저의 삶 가운데, 저희 짧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또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큼은 나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어쩌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이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또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어떠한 선물보다도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구원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또 터널, 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